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 코딩에 관하여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사 코딩입니다. 물을 잘 마시는 법에 대하여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사 개요는 물잘 마시는 법을 아시나요?에 대해서 2020년 6월 25일에 헬스 경향의 강태우 기자가 제시한 것입니다. 그 기사의 원문을 보면요. 이렇게 경향신문 문에 지금 예, 그래서 일단 물잘 마시는 법에 대해서 세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는 어떤 우리나라 국민들의 어떤 그런 어떤 선입견이랄까, 그런 게 강박관념이랄까, 그런 것에 관해서 첫 번째 살펴보고요. 다음 두 번째로서는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분 섭취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물잘 마시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분 과다 섭취에 대한 풍조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루에 국민들이 물을 2리터를 먹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국민적인 챌린지가 되고 있고요. 2리터는 최소한도 그래서 예를 들어 500cc 를네 번은 꼭 마셔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있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강박관념이 있고요. 그리고서 만약에 그걸 못했다고 생각하면 1.5리터짜리를 생수를 한 번에 마시는 그런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2리터를 먹지 못하면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하루 물이 하루 그 수분 섭취량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한국인들의 어떤 수분 섭취량을 보면요. 한국인의 충분한 수분 섭취량은 성인은 하루에 2500에서 2600ml입니다. 여성은 2000에서 2100ml입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이 음식에 있어 남성은 음식에 있어 이미 1300에서 1400ml를 먹고 있고요. 성인 여성의 경우에는 1000에서 1100ml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반 정도는 이미 음식을 통해서 먹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머지 반 정도만 물로 채워주면 되는데 음식 따로 물 따로 이렇게 생각해서 2000cc를 채워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먹는 과일 있지 않습니까? 이 과일에도 굉장히 수분 섭취할 수 있고 채소에도 수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일은 건조시키거나 데치면 수분 함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날로 먹을 때 수분 섭취량이 높고요. 채소도 국으로 이렇게 하면 나트륨 함량이 높아져 가지고 수분 섭취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수분 섭취에 좋으려면 이렇게 날로 먹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채소를 날로 먹거나 과일을 날로 먹거나 하면 음식과 아울러서 이미 음식과 과일, 채소 등에서도 상당한 수분을 흡수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음식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반 정도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물입니다. 물도 있고 또 마시는 카페인 음료나 이온 음료에도 해당되는데 카페인 음료 또 이제 좀 자극성이 있고요. 이온 음료를 통해서 수분 섭취에 도움이 되나 이것이 이온 음료를 주기적으로 섭취하는 경우에서는 첨가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페인 음료나 이온 음료를 통해서도 수분 섭취가 되지만 나쁜 점도 있다는 그런 것을 이 기자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국인의 수분 섭취 상태가
음식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음식 중에서도 과일, 채소, 그 다음에 마시는 카페인 음료나 이온 음료를 통해서도 할수 있고, 등등 해서 음식을 통해서 이미 상당 반 정도는, 이미 흡수하고 있으며, 충분 수분 섭취량의 반 정도는 이제 물을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물을 마심으로써 좋은 점이 많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물을 어떻게 마시느냐 하면요. 물은 적은 양을 천천히, 양은 적은 양, 방법은 천천히 자주 마시라. 그 다음에 식전 한두 시간 정도에 마시라. 식후에 먹으면 이제 안 그래도 위가 늘어나는 데다가 거기에다가 또, 이게 음식물하고 같이 섞이면서 위가 거대해지고, 그 다음에 음식물하고, 그 다음에, 물이 섞이면서 소화불량과 역류성 식도염 등의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밥을 먹는 중간이나 안 그러면 식후에는 가능한 먹지 않는 게 좋고, 식전 한두 시간 전에 먹고, 이런 것이 물을 잘 마시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기사를 정리해보면 첫 번째, 물잘 마시는 방법은 첫 번째 수분 과다 섭취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지지 말고 음식과 과일, 채소, 기타 음료에 대한 상당한